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대한민국에 녹즙이 유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녹즙기를 수십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막 당근즙을 갈아먹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 한국에는 이 참 열풍이 부는 게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미국에서 살아본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열풍이란 게 없어. 그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그런 열풍이 있습니다. 그 열풍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당근즙 녹즙 열풍은 없었죠. 미국에서 제일 심각한 암이 그 당시에 뭐 아직도 그렇지만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의학계에서 도대체 이 폐암이 왜 발생하는지 그거를 아주 깊이 많은 이제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다가 어떤 과학자가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제 폐암에 안 걸린 사람 피를 많이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폐암 환자가 된 폐암 걸린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또 다 해서 비교를 해봐도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차이가 하나 발견이 됐어. 그게 뭐냐 하면, 그 당근, 그 모든 주황색 식물, 뭐 고구마, 호박, 뭐 이런 주황색 있잖아요. 그 주황색 색깔을 내는 베타카로테인이라는 그런 색소가 있어요. 자, 이런 주황색 색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당근 같은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이 항산화제가 폐암 환자의 피에서 평균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후닥닥 결론을 냈어요. 아하,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피 속에 혈중 베타카로테인 양이 어떻게 낮으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러면 베타카로테인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한국에 몰려와가지고, 그러면 베타카로테인이 많은 음식 뭐냐? 당근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열풍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이제 녹즙 뭐 채소 즙을 갈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각 제약 회사에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자. 이래서 그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어요. 아, 이거 먹으면 폐암이 예방된다더라. 이제 너무 이 베타카로틴 알약이 잘 팔리니까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났습니다. 무슨 욕심이 났냐면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국가에서 식약청이라 그러죠. 미국 정부 식약청에서 폐암 예방제로서 취급해주면, 분류해주면, 이게 값을 10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당시는 폐암 예방제로서 지금 막 팔려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식품보조제. 그러니까 식품보조제는 너무 싸다고. 그래도 막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니까 제약회사에서는
그 식약청에다가, 아니, 이게 지금 폐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먹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식품보조제로부터 승격을 시켜서, 폐암 예방제로 승격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만든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고, 폐암이 확실하게 예방되었다라는 증거를 가져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지금 생산해서 잘 팔리고 있는 식품보조제로서의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약으로 승격시키려거든. 일단,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골초들을 2만 명을 모아라. 그래서 2만 명을 반으로 나눠서 이쪽 1만 명은 너희들이 생산하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라. 그리고 이쪽 1만 명은 어떻게? 밀가루를 알약을 만들어서 그냥 먹이라.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골초들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폐암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과연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이 그룹 2만 명이 폐암 발생률이 어떻게 실제로 확실하게 떨어지면 낮으면 이쪽 그룹보다 베타카로틴 알약을 안 먹고 밀가루 알약을 먹는 사람도 확실히 이쪽 그룹이 폐암 발생률이 낮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서 승격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기간을 10년을 연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 좋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야, 제약회사에서 막상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 2만 명을 관리를 해야 돼. 그렇죠. 관리를 해가지고 폐원지를 보내고, 엑스레이를 찍고,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려면 막 의사, 간호사, 뭐 인건비가 막 나가고 막 상상도 못했던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을 연구 개발비라고 그래요. 연구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년쯤 하고 나니까 제약회사, 야, 이거 10년까지 가다가는 연구 개발비 다 들여가지고, 성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본전이나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 식약청에 가서 우리 연구개발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6년 동안 한 결과만 가지고 결정을 좀 냅시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연구 결과가 현저하게 좋게 나타난다면 우리도 뭐 6년 결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 뚜껑을 탁 열어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 하면, 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 여기 보면, 여기 사망률입니다. Total mortality.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요거는 했습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6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망률이, 폐암에 걸려서 죽는 사망률을 얘기를 합니다. 이 초록색 라인은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이 죽은 사망률이고, 이 보라색 점점점 이 사망률은 밀가루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에요. 누가 더 많이 죽었어요? 베타카로테 한량 먹은. 거꾸로 나와버렸어. 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미국 의사신문입니다. 의사신문에 이 대해서 특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avoid.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하지 말라. avoid. adding. adding은 뭐냐면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따로 첨가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되었어요. 응. 왜? 따로 첨가해서 먹으니까 어떻게? 더 나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이 베타카로테인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베타카로테인이 산화방지, 항산화 물질의 일종이야. 근데 이것도 쓸데없이 어떻게?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 지금 아직도 의학계에서는 그 이유를 잘 아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베타카로테인 알약 먹는 거하고, 여러 가지 채소를,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 베타카로테인이 피 속에 꽤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채식으로 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알약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과 함께 채소를 식물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여러 종류의 다른 그렇죠? 다른 항산화제 섭취도 충분해지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들의 그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래서 암이 잘 안 걸리는 거지. 베타카로테인을 먹으니까 암이 안 걸리더라. 폐암이 안 걸려. 이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를 뭐 옛날에 뭐 무슨 박사 생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주고 그거 사서 먹는 사람들 다 못 먹고 버렸어요. 아시겠죠? 왜? 그거요. 이제 물에 타서 이렇게 가루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현미도 있고, 율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뭐, 채소 뭐, 이렇게 건조시켜가지고, 갈아가지고, 가루 내서, 그거 타먹는 거야. 그거 아마, 원료비는, 뭐, 한 박스에, 한 2-3천 원 들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광고비가 엄청나가지고, 뭐, 20만 원. 그렇게 사가지고는 타서 먹어보면, 첫날은 타서 먹으면, 구수한 게 맛있어. 그리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 둘째 날 먹어보면, 첫날보다는 안 맛있어요. 셋째 날 먹으면 뭐예요? 넷째 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잔 다 못 마시겠어.
반잔만 먹고 뭐, 아, 이거 더 이상 못 마시겠다. 그럼 또 마누라가 뭐라, 여보, 그거 얼마나 돈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다 마셔. 그러면 이제 남편도, 그러네, 그거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 남은 거, 반잔 남은 거 다 마실라 그러면, 예, 네, 한 4분의 3쯤 마셨을 때, 올라오려고 그래요. 나중에 소화도 안 돼. 첫날 한 잔 다 들켰을 때는 쫙 뭐 소화도 잘 되고 그랬는데. 그 왜 그래요? 우리 몸에 어떤 좋은 거든지 필요가 채워졌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린들도 한 일주일 빼먹다가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더 이상 자꾸 억지로 먹이면 기린도 토해요. 아시겠죠? 더하고 이 생명을 못 받아. 왜? 이게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절제가 안 된다. 절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생명이 생명을 생기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뭐 좋은 거 먹으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먹으면 충분히 좋은 겁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조금 억울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왜? 안 그러면 저렇게 가게 내서 촥, 여러분, 막 팔 수,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갈 때는 막, 박스, 설악산 뉴스타 센터에서 산 거라고 막,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막 자랑하고 막 이상구 박사님 이거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인터넷 주문하고 막. 이러면 괜찮아요. 예. 특히 코로나 시대 막 택배로 막 보내고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 벌게 돼 있지가 안 와서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기로 소문난 거라고 해도 절대로 뭐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먹어야 된다, 두 번씩 먹어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여기서 방에서 그런 거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먹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있으면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세요.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먹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 치유에, 암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기다, 생기. 생기에다가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는 뉴 스타트만 하고 있으면 생기가 들어와서 모든 유전자를 다시 켜주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진짜로 생기로 암이 나야지. 여러분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나중에 뭐 토하고.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 막사 생식해가지고 사가지고 다들 뭐예요.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그래서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지 생각이 나는데 홍대령님이라는 분이야. 홍대령.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이분이 폐암에 걸려서 온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먹는다면 먹어요. 그렇죠? 내가 한번 먹는다 그랬으면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일주일까지는 괜찮았대. 그 다음에 이제 열흘째 들어가니까 막 올라오고 내가 한번 남아 이런 중천금 먹는다면 먹는다고
아, 이거를 먹어야 암이 낫는다는데. 그게 속아가지고, 이분이 위장이 다 충혈이 되고, 나중에는 밥도 못 먹고, 예. 예. 그래가지고 뉴 스타트에 와서, 그걸 깨닫고, 이제, 예, 그런 거 안 잡으시고, 이제, 쫙 해서 운동하고, 아, 그래서 참 잘났어요. 예, 그런데, 예, 그, 참,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이야, 예, 한다면 한다, 이게 아차차 못하면, 예, 막, 나를 막 죽이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게 이제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자기들 따나 원칙대로 뭐예요? 원칙대로 착하게 산다면 산다!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뭐 좋다는 거, 특별한 거, 비싼 거 사서 꼬박꼬박 먹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는다? 흔하게 해놓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걸수록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죽어버려. 섭취 안 해도 안 죽는 거는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백년근 산삼, 안 먹어도 다 살아, 안 죽어. 그걸 왜 좋은 거라고 먹어요? 진짜 우리 건강에 결정적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 생기가 딱 막히면, 막히는 순간, 어떻게? 탁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공짜입니다.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아니야. 기린에게도 공짜고 원숭이에게도 공짜고, 응? 다 공짜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기야, 공기, 산소야. 산소는 5분 동안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산소도 뭐예요? 공짜라야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철저히 공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응. 밥 일주일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차가버섯, 국물, 일주일 안 마신다고 죽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귀한 거, 처음 들어본 것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쉽게, 아주 흔하게, 구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요. 그렇죠. 사랑한다 켜놓고, 네 몸에 좋은 거는 구하기 힘들다. 이러면 뭐 그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푹 놓으세요. 여러분 뭐 특별히 좋은 거 안 먹어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식생활 습관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한국 사람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 무슨 얹혔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밥 먹은 게 얹힌 것 같아. 얹히면 자꾸 뭐예요? 이렇게 자꾸 올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위장 속에는 음식이 들어가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많이 생산돼. 이 위산은 상당히 강력한 산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면 너무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좀 음식을 좀 많이 먹어도 그냥 소화가 돼서 내려가는데 소화가 안 되면 우리 얹혔다 하면 이게 자꾸 뭐예요? 식도 위에 있는 식도로 이렇게 역류를 해요. 근데 식도와 위장 사이에는 이 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딱 오므려서 위장 속으로 일단 들어간 음식물이 위액과 함께 또는 위산과 함께 식도로 못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또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움츠러지지 않고 느슨하게 열려 있으면 이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제 위산이 올라오면 식도에 염증을 일으켜. 그래서 소위 그런 현상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르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또 왜 소화가 안 되냐면, 입이 너무 심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뭘 집어 먹고 어떻게? 자꾸 무슨 씹어 먹어야 뭔가,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결국 군것질이 입에 달린 사람들은 결국은 소화가 잘 안 되게 되고 결국은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왜 군것질을 자꾸 하면 소화력이 약해질까요? 맨날 소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장이 좀 쉴라 그러면 뭐요? 또 뭐 씹어 먹네, 또 군것질하네. 그러면 온 방앗간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덜컹덜컹 쿵당쿵당. 그렇죠. 에너지 소모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내 몸 전체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아침 식사가 딱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때까지는 군것질 안 해야 돼요. 군것질 하면 또 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화기관 전체가 또 공당공당하고 또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 쓸데없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화력 이나 체력이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운동을 과잉하게 해가지고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서 피로감이 너무 많으면 피곤할 때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여러분 음식을 적게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아침 식사가 끝났다면 점심 때까지 적어도 4시간은 충분히 속이 뭐예요? 비어 있도록. 그래서 소화기관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어. 왜? 소화기관, 위장을 비롯한 다른 소화기관들이 충분히 어떻게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켜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때까지도 푹 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식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녁 식사는 좀 가볍게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센터에서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어떻게 간단하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잠들 때는 빈속으로 잠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은 들었는데 잠들기 뭐 30분 전이다. 1시간 전에 또 먹는 거를 야식이라 그러잖아요. 뭐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 잘라고 그러는데 이 소화 기관은 잘 수가 없어요.
그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해야 뇌와 소화기관이 함께 푹 휴식을 하도록. 그런데 이게 야식을 하면, 그래서 이제 간식 중에도 제일 나쁜 간식이 야식입니다. 야식을 하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아주 나쁘게 돼. 왜? 나는 잔다고 자고 있는데 지금 내 몸 속에서는 뭐예요?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막 복잡한 꿈이 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이 잠을 푹 잔다는 것이 뉴스타트에 있어서, 뉴스타트의 그 여덟 가지 기본 요건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휴식이 들어있잖아요. 그 푹 잘 쉬어야 돼.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 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박사님, 암 때문에 진통이 있는데 그 진통제 먹는 건 어떠냐? 물론 진통제 뭐 여러 종류의 진통제가 있지만은 이 진통제들이 다 좀 면역력을 어떻게 다 조금씩 억제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진통제는 가능한 한 먹는 게 좋지만 이제 그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안 먹으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진통제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통제가 좀 실질적으로 면역력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진통제를 먹고 푹 주무실 수 있다면 그 주무시는 그 수면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진통제 안 먹는 거는 좋아, 좋은데 안 먹었기 때문에 잠을 도무지 잘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뉴스타트 망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의 기본 여건 그 휴식 속에 이제 수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간식을 하지 말 것,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면 저녁 식사를 어쩌다가 별로 생각이 없어 조금밖에 못했는데 잠잘 시간이 돼서 막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프면 이제 혈당이 떨어질 수 있거든. 그 혈당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막 그러면 막 허기가 지고 막 뭔가 막 정말 먹고 싶고 그럴 때는 과일 같은 거를 좀 먹고 혈당을 어떻게 좀 조절해서 올려주고 그러면 그렇게 혈당이 너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배고파서 못 자겠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박사님이 야식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판단해 가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수박을 좀 드시고 주무신다든가 사과를 한쪽 잘 씹어 먹는다든가 포도를 몇 개를 먹는다든가 뭐 오렌지를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장에는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지만 혈당을 조금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계란. 저도 옛날에 계란 일체 먹었습니다. 왜?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가지고 계란을 완전히 배격을 하고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 식당에 가면 뭐 비빔밥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비빔밥 시켜놓고도 뭐라 그래야 되나 계란 빼고 그래. 그 식당 측에서는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지난 한 7, 8년여 동안 계란의 노른자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로운 게 아니다. 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이 건강식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굿 뉴스, 좋은 소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란은 이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은 먹어도 그렇게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만이 아니죠. 한 30년 만에 계란을 이제 가끔씩 먹으니까 참 맛있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은 어떠냐? 그래서 생선은 뭐 쇠고기나 이런 육고기보다는 훨씬 더 뭐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생선을 먹어야 되냐 할 때 그 뭐 조개니 무슨 홍합이니 오징어니 문어니 뭐 이런 저 게 뭐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청소부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생선이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냐고 하면 좀 깊은 바다에 사는 성경적으로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곳에 11장을 보면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런데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생선들을 따져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조개, 새우, 게 뭐 이런 것들 다 지느러미, 비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금속으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고 다 청소부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조기, 조기, 돔, 우럭, 뭐 연어, 뭐 이런 유들, 그래서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걔네들은 좀 깊은 바다에서 살고 청소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해. 그런데 요즘 이게 다 이제 뭐 또 예? 회는 생선이 아닌가요? 회를 절대로 못 먹게요. 예, 뭐 절대로 못 먹는다는 거는 없어요. 그 회도 이런 생선만 드시면 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회는 사실 자연산이면은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요즘 바다도 오염이 돼가지고 하여튼. 절대로 많이 먹지 마세요. 적당히 탁. 오래간만에 잘 먹었다. 그만. 나는 이것으로 그만. 하고 이제 절제하세요. 그래서 회 같은 거는 이 생선 같은 거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여기 속초에서는 싱싱한 생선이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여기서는 열갱이라고 그러더라고. 빨간 고기. 얘들은 아주 깨끗한 것 같아.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너무 식구가 많을 때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식구가 아주 적을 때는 가끔 이제 그거를 탁 사서 싱싱한 거 속초 바닷가에서 해서 그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많이 먹지 말 것. 자, 그래서 회도 못 먹게 돼 있는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에게 가증하다. 자, 가증하다 하면 더럽다는 얘기죠. 그 사실 자, 생선 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물이라 그러죠. 그렇죠? 해물, 들 중에, 특히 오징어나 낙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참 나빠요. 중금속 오염도 아주 심하고 참 나쁠 뿐만 아니라 특히 암에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몸 안에서 암을 일으키는 소위 발암 물질 중에 제일 이제 지독한 발암 물질이 뭐냐하면 아브라톡소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질산 아민. 아브라톡소는, 이 아브라라는 말을 이제 실제로, 과학적인 명칭으로 쓰면 A, R, 그 다음에 플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에이플라 톡신, 톡신은 독소죠. 그렇죠? 이 에이플라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사실 이 A는 에스퍼질루스 어렵죠. 그렇죠? 에스퍼질루스 플라부스 라는 곰팽이 이름이에요, 이게. 에스퍼질루스 플라부스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에이플라. 그래서 이런 에스퍼질루스 플라부스라는 곰팽이 독소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는 어디 곰팽이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곰팡이 국물을 많이 먹어요. 뭐가 곰팡이 국물이? 간장. 예. 간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콩을 어떻게? 삶아가지고 매주 만들어가지고, 그 매주가 뭐 밥이에요? 곰팡이 밥이요. 그래서 그걸 떳떳한데 담요로 싸가지고 나누면 거기서 막 곰팽이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매주를 다 먹어.
먹고 나중에 뭐 덩어리, 시커먼 곰팡이 덩어리들이. 그거를 소금물에 넣어서 어떻게 끓이면 곰팡이 국물이 나온다고. 그게 간장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장 또는 된장도 이제 매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 독소 섭취량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간장을 많이 뭐 약간 맛을 내기 위해서 살짝 살짝은 좋지만은 간장을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많이만 사용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 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 독소는 주로 이제 간암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렸던 암이 간암이었죠. 그렇죠? 아직도 아마 간암일 거예요. 간암, 위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암을 가장 잘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아질산 아미인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미인은 두 물질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미인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합해진 물질입니다. 그러면 아질산은 어디서 오느냐? 아질산은 질산에서 와요. 질산염. 그럼 이 질산은 어디에 많으냐 하면 채소에 많아요. 그러면 수상 이거 큰일 났죠, 그렇죠? 채소에 많은데 이 채소를 소금으로 절이면 이게 아질산염이 돼요. 아질산염. 자, 그래서 소금으로 절였다면 김치도 소금으로 절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이 아질산 아민 섭취량이 많아요. 왜? 일본 사람들 뭐 닭꽝, 그렇죠? 뭐 나나츠케, 머츠케 모노 어쩌고 하면서 절인 채소들을 아주 많이 먹죠. 그런데, 이 질산염, 아질산염 이 자체는 전혀 발암성은 없어요. 이 아질산염이 절인 채소에 있는 아질산염이 이 아민이라는 물질과 합해질 때 아질산 아민이 돼가지고 아주 발암 물질로서 굉장히 나쁜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아민은 어디서 오냐? 아민이 어디서 오냐면 이게 해물에서 와요. 참 이 성경이 참 이렇게 해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도록 해라.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고 싶거든.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 아민은 해물로부터 오는데, 이 아민이 많은 해물이 있고, 아민이 조금밖에 없는 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아민이 많을수록 좀 냄새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 새우 이런 것 냄새 나잖아요. 좀 꼬릿꼬릿한 냄새 나잖아. 꼬릿꼬릿한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게 뭐 오징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민이 많은 해물들이 압도적으로 비늘이 없고 뭐예요? 지느러미도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뱀장어는 지느러미는 있지만은 뭐는 없어? 비늘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뱀장어는 이런 것들 바닥을 기면서 청소부들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소시키려고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그런 거 먹지 말고 좀 깨끗한 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민의 함량이 가장 낮은 해물이 결국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고 그런 해물들은 냄새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전복은 아주 나빠요. 제가 전복을 아주 좋아했는데 전복은 진짜 청소부예요. 예를 들어서 유조선에서 기름이 새 나와가지고 바다에 기름이 둥실둥실 뜨고 그래서 이제 해변으로 몰려오면 기름이 막 바위에 묻잖아요. 그럼 그게 시커멓게 콜타르로 변해요. 근데 그 콜탈 변하면, 여러분, 한 1년 지나고 그 바다에 가보세요. 시커먼 콜탈이 바다에 그냥 바위에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 깨끗하게 다 바위가 깨끗해져 있어요. 누가 청소했게? 전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청소부들이니까 너희가 이런 거는 먹자. 그래서 새우 같은 거는요, 깨끗한 깊은 바다에는 없죠. 새우는 어디 많아요? 그래서 강이 바다하고 만날 때 강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은 곳에 새우 그리고 새우 그다음에 강 바닥에는 뭐예요? 조개 뭐 이런 것들 다 모래 청소부들 물 청소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막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참 이 성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먹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체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지만은 이런 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아질산 아민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해물만 먹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간암에 제일 잘 걸린대요. 아질산 아민 때문에. 왜? 예, 경상도 사람들이 젓갈 김치. 김치에 젓갈을 넣어. 그러면, 김치 자체가 절여진 채소야. 거기 아질산염이 풍부해. 그런데 거기다가 뭐예요? 온갖 뭐 꼴뚜기니 뭐 새우니 뭐 칼치도 넣고 그래요. 경상도에서 그게 다 아민 함량이 높은 생선들이야. 그러니까 이 젓갈 김치 독은 아질산 아민 독이야. 그거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 멸치는 비늘도 있고 엄밀히 말해서 멸치는 이렇게 치자로 돌아가는 것들은 다 별로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갈치도 비늘이 없잖아요. 예, 네, 비늘이 없죠. 멸치도 비늘이 없죠. 껍질이지, 비늘이 아니지. 아따, 그게, 뭐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샀어. 아까워서 죽겠네, 뭐 했지. 그쵸? 고등어는, 고등어 비늘 있어요? 예? 그, 나는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예. 아, 뭐, 고등어 뭐 비늘이 없더라도, 뭐, 어떤 경우에는 한두 점 먹을 수도 있죠, 뭐. 너무 음식 가지고 너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면, 그건 뭐 음식 때문에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갔는데, 하, 고등어를 맛있게 졸였다. 그래서 대접한다고 하는데, 이걸 뭐.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먹어주는 거죠. 그거 뭐, 한번 먹었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기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발발 떨고 그러지 마세요. 그 발발 떠는 사람들 절대 안 나와요. 아무리 철저해봐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그때 이제 제가 43년생이니까, 6.25 사변이 1950년에 났죠. 그때 제가 7살이었어. 우리가 7살, 8살, 9살 이때는 정말 우리 같은 아이들이 군것질 할 게 없었어. 그래서 막 콩 볶아 먹고 그랬다고. 과자 뭐 이런 유가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껏 해봐, 엿이야, 엿.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뭐 캐러멜 이런 게 잘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그 캐러멜 중에, 모리나가 캐러멜, 한국에서는 그거를 삼령 밀크 캐러멜 이렇게 했다고. 그거 한 곽 얻어 걸리면, 크, 천국 기분이야.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맛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너무 이제 제가 이 상구라는 아들이 맛있어 한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한국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한다. 그럼 부산에서 우리 어머니 꼭 이제 올라오셔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오실 때마다, 아직도 그 삼령 밀크 캐러멜이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거를 두 각을, 한 각에 아홉 개씩 들었어. 두 각을 탁 사오세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나는 뉴스타트 한단 말이오. 이 캐러멜 이게 건강식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를 하지를 말라, 이 말이야. 그 어머니가 정성 들여서 그 귀찮게 또 백화점을 들러가지고 그렇게 사가지고 아들 맛있 아들이 맛있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뉴스타트 한 사람이 이거 안 먹습니다! 탁! 이래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개씩, 조금 출출하다 할 때 한 개씩 꺼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요, 그럴 경우는 그 캐러멜이 진짜 건강식입니다. 왜 그래요? 캐러멜을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뭐요? 사랑을 먹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뭐가 중요한 줄을, 그렇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진통제를 안 먹는 게 좋아도 진통제를 먹고 자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식이지. 진통제 뉴스타트 하면 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는 다 율법주의적 구식 뉴스타트고. 진짜 뉴스타트의 핵심은 결국은 무엇이다? 사랑이고 뜻이에요.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유전자의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뜻이야. 그 캐러멜이 설탕이 얼마나 들었냐, 우유가 얼마나 들었냐 이런 거 그만 따지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 유전자 팍 켜지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유연하게 부드럽게 뉴스타트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발발 떨면 안 돼. 고기 쳐다보기만 해도 암 제발해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암 걸린 것도 고기 때문에 걸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일이 많아서 그게 걸린 거지. 그래서 고기 때문에 생기를 희생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음식물 문제로 처음 믿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말게 해라.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리를 사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감사하며 먹으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또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먹어라. 그런 거지. 이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이제 앞으로 한다고 해서 야 나는 이제 고기 먹을 자유도 없고 생선 먹을 자유도 없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모든 자유가 다 있으나 나는 뭐 하겠다? 절제하겠다. 절제하겠다. 그래서 먹어보고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막 더 먹고 싶고 막. 그때는 기도하시고 욕심을 식탐을 가라앉히시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것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